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은평, EBN 주민방송단 아나운서 한송입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알아두면 유익한 은평의 정보 전해드립니다. 은평구는 다음 달 15일 은평 성모병원과 함께 잡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채용 규모는 영양사, 보안요원, 청소 분야, 주차관리 등 은평 성모병원 위탁업체와 일반 기업 채용까지 400여 명의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평구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서울 시행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후불 결제 방식인데요. 연 매출 8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소비자들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이달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은평구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보훈처 등록 국가보훈 대상자이며 타 조례에 의해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면 제외되는데요. 국가보훈 대상자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평구는 법률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를 운영합니다. 채권, 채무,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 희망자는 02-351-7020으로 전화 예약 후 은평구청 구의회 건물 3층 법률 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평구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안전관리 전문 인력들은 어린이집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경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은평알림이 한송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